오늘은 QRP 안테나, 잽 안테나, PP 테너하트 새로 만들었습니다. 당구 쓸게 없어가지고 새로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QRP 케이스도 운영할 때 같이 가지고 다닐 예정입니다. 아주 컴팩트하고 조그맣습니다. 잘 됩니다. 오픈, 케이스 오픈. 그러면 여기 원래 엘리멘트, 20m. 20m가 나옵니다. 이 안에 발론이 들어있고요. PP 테너아트 발론 되겠습니다. 요거를 사용하면 뭐잘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비너, 카라비너가 들어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날씨가 맑을 때 올라가서 뒷산에 올라가서 일단은 만들면은 요 길이를 테스팅 셋업을 해야 됩니다. 해서 21m로 지금 잘랐는데 이제 산에 가서 줄여가지고 길이 이제 튜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당구기 엘리멘트, 안테나 엘리멘트로 쓰는 것은 처음에는 요거 제일 얇은 거 0.25스퀘어 썼었는데 얘는 조금 강도가 좀 떨어집니다. 해서 지금은 0.5 스퀘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0.75 스퀘어인데 조금 무게가 있습니다. 전부 다뭐 테프론 코팅 와이어고요. 얘는 속심이 12가닥입니다. 0.5 스퀘어짜리는 얘는 20가닥, 0.75는 섬 30개, 30가닥입니다. 해서 전부 다 테프론 코팅 와이어고요. 요거를 사용해서 제가 주로 쓰는 와이어들입니다. 요거로 사용합니다. 불에 붙는지 아니 테프론 와이어 강도 테스트 열의 강한 장을 터보 라이터. 불안 붙습니다. 불이 붙지 않습니다. 역시 테프론 와이어 좋습니다. 불이 붙지 않습니다. 열에 엄청 강합니다. 그리고 질깁니다. 테프론 와이어 안테나 선재료는 아주 짱입니다. 무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론 들어있고요. 발론 들어있고요. 여기다 이거 케이블 엘리멘트 20m 280 333g 딱 맞네요. 무게는 333g. 당국집에 위치한 뒷산 봉산으로 안테나 테스트 겸 운동. 수국사 샘플 봉산 800m 봉산으로 올라갑니다. 조용한 산사 샘플 수국사 봉산 트레일. 휴가 웨이트 리지 서울 트레일 안테나 테스팅 오퍼레이션 포인트 봉산 픽. 30분 정도 걸립니다. 야생 들깨 출몰 경고. 먹이 주지 말랍니다. 집에 도망친 개들이, 도망쳤다기보다도 방치한 개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올라갑니다. 스프링 샘물입니다. 쫄쫄쫄쫄쫄 나오고 있습니다. 올라갑니다. 이제 데클 만들어 놨네요. 등산하기 쉽도록
데크가 쭉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시기 좋게 되어 있네요. 야, 오랜만에 등산하니까 조금 숨이 찹니다. 아휴, 숨 찹니다. 빨리 올랐더니 숨이 활딱활딱 찹니다. 예. 낙엽이 깔린 오솔길로 계속 이어집니다. 예, 수국수에서 올라왔습니다. 해서 봉수대 460m 남았네요. 벌써 반 왔네요. 봉수대 올라가서 안테나 테스팅하고 집으로 내려갈 겁니다. 지금 무지하게 베리 핫 스피드 빠릅니다. 아휴, 땀이 삐지삐지 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 왔습니다. 예, 서울 트레일. 예, 이정표를 따라서 계속 올라갑니다. 예. 170m. 예, 이제 170m 남았습니다. 예, 거의 다, 예, 도착했습니다. 다 도착했습니다. 아, 오퍼레이션 테스팅 리그 KX2. 아, 뉴 크리에이터 제바 안테나 QRP 올리. 7MHz 올리 40m. 오늘 길이 조정하러 왔습니다. 예. 엘리멘트 21m. QRP 안테나 올리. 7MHz 올리 제프 발. 예, PP 10W. 오늘 이거 테스팅, 아, 길이 조정하러 왔습니다. 이제 작업에 들어갑니다. 예, 발은 일단, 예, 가이드 로프에다 체결하고요. 그래서 저쪽으로, 예, 20m 엘리멘트 연결할 겁니다. 예, 커넥터, SMA 타입 커넥터, 쿡샷 케이블 316 더블 쉴드, 테프론 코팅 케이블. 예. 연결했습니다. 이제 엘리멘트 연결할 겁니다. 예, 엘리멘트는, 예, 나무 크랙에다가, 예, 꽂고서, 예, 땡깁니다. 땡기면 20m가, 예, 땡겨서 가설이 됩니다. 예, 커넥팅. 예, 엘리멘트 체결합니다. 혼자 하려니까 어렵네요. 예, 돌려서 끼워서, 예, 엘리멘트를 꽉 끼워주면 되겠습니다. 예. 예, 지선, 예, 체결, 예, 체결 완료입니다. 예, 체결 완료. 예. 안테나 이제 테스팅, 예, 매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엘리멘트가 저쪽. 바람 세기면 저쪽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이차이차. 오케이. 7메가에 7메가에 예, 오케이. 예, 6981, 1.1, 예, 178kHz, 47.9옴. 예, 조금 더 잘라가지고, 예, 완벽하게, 예,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굿입니다. 예, 스타트. 7메가에서 임피던스, VSWR, 임피던스. Run. Receiving data 7MHz 7004 ISO 1.1 48.1옴. 예, 안테나 튜닝 잘 됐습니다. 전신밴드, 예, 운영을 테스트를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굿입니다. 예, 7MHz. 오. SWR lower. 오, 0. 하나도 안 뜨고 있습니다. 오토튠을 안 쓴 겁니다. 이거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ATU 사용하지 않은 거. 예, 뭐 1.0 딱 나옵니다. SMR 1.0 아주 굿입니다. 그러면 운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동으로 보내요. 이 안에 컴퓨터가 들어서 이거 내가 안 해도
메모리가 돼 있어서 자동 송신하고 이제 누가 들리면 이제 그때 이제 내가 하면 되는 거야. 지금 영어로 CQ 여기는 H라는 개개시 오바 그러는 거야. 이렇게 올려면 눈 녹이 가지고. 어, 다 왔다. 이게 그 다음 이름이에요. 신호는 아주 잘 들린대요. 1번. 이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1번. 1번. 도쿄 근처래요. 도쿄. 일본 애들이 많이 하는가 봐요. 예, 운영을 마치고 철수에서 내려갑니다. 오늘 예, 성공입니다. 안테나 테스트 성공. 예, 발은 성능이 아주 좋습니다. 굿입니다. 지금 내려갑니다. 성공. 안테나 테스트 성공했습니다. 집으로 딱 내려갈 것 같습니다. 자, 이동합니다. 이동합니다. 하산 코스는 반대쪽으로. 예, 네, 반대쪽으로 내려갑니다. 은평 둘레길.
예. Here QTH 봉산 픽. My home 어딨나? My home QTH. About 1 km downhill 내려갑니다. 저녁 때가 되니까 좀 더 쌀쌀해집니다. 내려갈 때는 다른 코스로 지루하지 않게 들어갑니다. 건물에 또 무슨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후다닥 내려가면서 빨리 하산하고 있습니다. 이쪽 걸로 가려고 하는데 속도 빨리 가야 되겠다. 밀고 갑니다. 저 밑에 시가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예, 에어건. 예, 흙먼지 털이기 에어건이 있습니다. 에어건. 예, 산에서 먼지를